LH와 해양투자 정부는 밤 10시까지 비필수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자택 대피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야외 영업 중인 캐노피 내에서 히터를 작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라는 점을 LH 소방국이 다시 강조했습니다. 소방국은 조만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 3일 실시된 선거에서 한인 투표율이 한인 후보들의 당락을 판가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박빙 상황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에 잇따라 기각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전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몇 달 동안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추세가 매우 빠르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매우 힘든 시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보편화되더라도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직접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와 LA 시내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영업 제한 조치가 전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 보건국은 자택 대피령까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오는 금요일부터 비필수 업종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영업 제한 조치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식당과 주점, 그리고 와이너리와 브리워리 등 비필수 업종에 대한 영업을 밤 10시까지로 제한시켰습니다. 야외 영업의 수용 인원도 절반인 50% 내로 규제했습니다. 네일샵과 미용실 등 퍼스널 케어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을 25%로 대폭 줄였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연휴를 앞두고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는 모임 인원 제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동안 3가족 이상의 모임에 대해서만 제한을 뒀지만 이제는 1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추가됐습니다. 쉐일라 쿠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지난주부터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에는 통행금지와 자택 대피령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인구 10만 명당 확진율까지 현재 13.7건이라며 일주일 전 7.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환자 수는 이틀 연속 1,000명 이상이 발생하며 공중보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며 보건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예방을 위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재감염 사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LA시 정부는 코로나 검진 센터를 보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LA시는 LA 국제공항 내에 코로나 검진 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적기들이 취항하고 있는 톰 브래들리 터미널과 2번 그리고 6번 터미널에 검진 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야외 천막 캐노피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 많이들 봤을 겁니다. 그런데 밀집되어 있는 캐노피 실내에서 히트를 작동시키는 한인 업소들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소방국은 화재 위험에 대비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 영업을 하는 식당과 주류점들. 업소들은 캐노피 내부에서 가스 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장 부분은 캐노피로 막혀 있습니다. LA시에서는 캐노피 안에서 가스 히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LA 소방국은 차가운 밤날씨로 캐노피 내부에서 불법으로 가스 히터를 가동하는 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강력한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If we drive by it and if we see it, we'll tell them to move it. Yeah, I mean the main important thing, the heat lamps have been on our radar because we've been getting a lot of complaints. 가스 히터를 사용하려면 천장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가스 히터는 캐노피로부터 6피트가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노피 내부에서 가스 히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발생과 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ost of these businesses they close off all four sides and then the gas just you know there's nowhere else to gather but on top. Once they reach a certain point on the top it's going to start banking down, right? Like smoke. 현재 LA시에서 전기 히터는 패티오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 3일 선거에서 한인 투표율과 한인 후보들의 당락권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한인 투표율을 보인 지역구 한인 후보들은 모두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낙선한 한인 후보들의 지역구 내 한인 투표율은 모두가 낮았습니다.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인 사회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구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는 것입니다. 첫 여성 연방 하원의원의 타이틀을 거머쥔 영킴 39지구 당선인과 미셸 박스틸 48지구 당선인, 영킴 당선인의 지역구 내 한인 투표율은 60%에 달했고 미셸 박스틸 당선인의 경우 무려 70%가 넘는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각각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당선인과 최석호 의원도 절반이 훌쩍 넘는 한인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면 한인 투표율이 절반 이하였던 연방하원 34지구 그리고 LA 시의원 선거의 경우 한인 후보들이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모든 한인 유권자가 한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볼 순 없지만 표차가 워낙 적은 박빙의 선거여서 한인들의 한 표 한 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인들의 그 참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한인들이 당선됐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한인 후보들을 당선되는데 완전히 그 이 스윙보트 역할을 한다.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 후에 돌아오는 재선에서는 한인들의 표가 더 큰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다시 뒤집기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재선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한 표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2년 후에는 민주당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다시 그 자리를 탈환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2년 후에 선거가 더 치열해질 수가 있고 때문에 이 두 후보가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 유권자와의 아주 더 긴밀한 소통, 봉사활동을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한인 후보들은 한인 표심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데이빌리어 의원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도 한인 사회와의 소통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데이빌리어가 그동안 5년 반 동안 우리 한인 사회를 조금 더 열심히 좀 섬겨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4지구 데이빌리어 시의원과 또 10지구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 두 분도 뭐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1세 분들한테는 좀 호응이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인 연방 하원 의원 4명 그리고 한인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동반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이번 선거. 정치 전문가들은 한인 정치력 신장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으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윌셔 주민의회 대의원 출마 등록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기본 단위인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 한인 사회에 관심이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코리아타운 분리안을 표결에 붙였던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무려 2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일제히 투표에 나서 분리안을 저지시키며 한인 사회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진 대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16명의 한인이 당선되며 과반을 차지하는 등 주민의회 참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윌셔 주민의회의 한인 대의원은 절반인 8명으로 줄었습니다. 16명이었던 한인 대의원들이 줄줄이 사임하면서 절반인 8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2년 전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것에 비하여
관심이 많이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윌셔 주민의회는 LA 한인타운 내 모든 건축허가는 물론 조건부 영업허가 CUP 그리고 쓰레기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참여기구에서 한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의원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많은 한인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한인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경우 제2의 한인타운 불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LA시 모든 주민회와 함께 일제히 대의원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한인사회가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로 제2의 한인타운 불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법원들은 불복 소송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 회사들까지 불법 소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철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니아주에서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지난 15일 포기했습니다. 대신 일부 투표용지가 참관인 없이 집계됐다며 개표 과정의 결함을 쟁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보수단체와 트럼프 지지자들은 경합주인 미시건과 조지아, 펜실베니아주 등에서 제기한 소송 4건을 취하게 됐습니다. 선거가 조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변호사들이 뒷받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로펌들과 변호사들이 줄줄이 소송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캠프의 소송은 계속된 패배로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관 검토팀에는 10여 명의 한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 담당팀에는 브루킹스 한국 석좌인 박정영 박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던 찰스 이 변호사는 재무 담당팀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여 명의 한인 전문가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내에 한인 인맥을 구축하는 데도 주요 인사들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국 상업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투자자들끼리 경쟁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코리안 머니가 몰리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분석업체인 리얼 캐피탈은 지난 1월부터 9개월 동안 한국 투자가들이 15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투자가 무려 25%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상업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외국 투자가들 가운데 한국은 3.7%로 10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8.6% 뛰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투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미국의 초금리를 꼽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것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구입을 뒷받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투자가들을 경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투자가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연준 의장이 전망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뛰어나다는 소식이 나오고는 있지만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연준 의장의 우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서둘러 추가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SBS 우메켄 인비테이션을 골프대회. 결승전을 한 주 앞두고 열린 4강 두 번째 경기.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전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SBS 우메켄 인비테이셔널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이번 대회 최강자들의 맞대결로 사실상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8강전을 어렵지 않게 통과한 우승 후보들인 만큼 각오들도 남달랐습니다. 초반부터 서로 상대를 의식한 듯 긴장감마저 팽팽히 감돌았습니다. 전반 9홀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들어서는 급격히 승부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기 당일 컨디션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월등히 나아진 기량을 선보인 선수가 컨디션 난조를 보인 다른 선수를 따돌렸습니다. 예선 C조와 D조 승자가 맞붙은 준결승 경기는 다음 달 19일 중계방송됩니다. 공중파인 SBS 채널 18과 디렉TV 그리고 정고 SBS 앱을 통해 미주 전역의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을 공격해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격추시키는 요격시험이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 본토 지상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겨냥한 요격시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마셜군도에 있는 미군 미사일 시험장에서 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적이 장거리 미사일로 4,000km 이상 떨어진 하와이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미군 군사위성이 이 미사일이 접근한다는 걸 감지하고 하와이 북동쪽 해상에 있던 해군 구축함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 구축함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우주공간에서 ICBM을 격추하는 데 성공합니다.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 같은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쏴서 격추하는 시험만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상 발사가 가능해지면 미국 본토에 미사일이 닿기 전에 방어를 해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이번 시험이 믿을 수 없는 성취라면서 예상하지 못한 위협에 대비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미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위협 대상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시험이 주로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당국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충하면서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hile we are forging a new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missiles remain a significant concern. 미국 언론들은 이번 시험으로 동시에 중국도 미사일 능력을 키우려는 필요를 더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네, 타주 여행을 자제하라고 공고했던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 정작 자신들은 타주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55건국과 코리안 복지센터가 내일과 23일, 25일에 코로나 무료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국과 코리안 복지센터는 내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에서, 오는 23일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부에나파크 스미스 머피 공원, 25일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애너하임 선 토마스 성당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라팔마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라팔마 경찰국은 지난 15일 오후 1시 25분쯤 정모 씨가 크레센트 에비니어 워커 스트리트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였으며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지만 30분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DMV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3주 동안 문을 닫습니다. 제시 화이트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은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DMV 일반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운전 면허증 갱신, 차량 거래 서류 처리 등의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메트로 애틀란타를 포함한 노스 조지아 대부분의 카운티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한파주의보는 오늘 밤 12시부터 시작해 내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지며 또한 애틀란타 남부 지역에는 서리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파올로 도서관에서 한국 도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도서재단은 그동안 도서관 출입이 금지됐지만 어제부터 제한적으로 일반인들이 도서관에 입장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해나 일본에 대신해 특정한 숫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수로기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국제수로기구의 공식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부터가 진짜 외교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전자해도의 표준은 이런 식일 거라며 예시로 만든 해도입니다. 동해가 기존 지명이 아닌 고유식별 번호 00000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 해역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좌표와 지형 등 정보가 뜹니다. 앞으로 해도의 표준을 이렇게 고유식별 번호로 바꾸기로 오늘 새벽 국제수로기구 회원국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회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12월 1일 기준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실제 동해가 어떤 번호로 불릴지는 전자해도 개발 속도에 달렸는데 빨라도 국제수로기구 5차 이사회가 열리는 내년 10월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일본이 일본해 표기 근거로 삼던 S23이라는 해도집, 역사적 자료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자신들 주장이 관철됐다, 변한 건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これまで同様引き続き現行のIHO出版物として 공개에 이용 가능으로 기사를 されております. 외교부는 오늘 수로기구 합의를 왜곡하지 말라면서 그동안 일본에 유리했던 국제 기준을 적어도 공평하게 바꾼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23이 더 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 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나라 정부 반응에서 보듯 세계인들이 일상에서 쓰는 표기법 문제는 이제부터가 진짜 외교전입니다. 특히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 중인 지도 제작 출판사 가운데 미국의 맥밀란, 리더스 다이제스트, 펭귄북스 같은 영향력 있는 곳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교섭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몇 번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국제 표기 명칭 대사 같은 이 대사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일본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도 제작사들뿐만 아니라 각국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아직 코로나 백신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두 군데의 백신 공급 회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화이자사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이 90%라는 마지막 임상시험 중간 발표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마냥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물량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 60%, 즉 3천만 명분 백신에 대한 선납금 명목으로 예산 1,7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단체인 코백스의 1천만 명분 850억 원, 그리고 두 개 회사의 A, B 백신의 각 1천만 명분 436억 원씩입니다. 이 두 회사는 지난 7월과 8월 국내 공급 및 생산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다음 주쯤 상당히 성과가 좋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백질 재조합 기술이 적용된 노바백스 백신은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높은 중화 항체가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밖에 모더나, 화이자와 유사한 RNA 백신인 독일 회사 큐어백의 백신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이 연말까지 임상 결과를 속속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검증하고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김해의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던 한국 정부의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4년 전 해결된다고 했던 바로 그 문제가 지금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개월간 김해 신공항 타당성을 따져온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결론입니다. 특히 법제처 6권 해석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건 절차상 흠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 시설 운영과 수요, 환경, 소음 등 분야별로 논란과 문제점을 짚어나간 뒤 김해 신공항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백지화 선고입니다. 하지만 4년 전 선정 당시엔 해결 가능하다던 문제들입니다.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를 새로 건설하면 북쪽 산악지역 문제의 안전성 문제가 해소가 되고 새로 신설되는 활주로와 기존의 활주로 사이에 큰 터미널을 새로 지으면 용량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가덕도 신공항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지만 장애물이나 소음 피해도 없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도의 장점이 부각된 셈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검증이 발표 직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민주당은 4년 전 꼴찌를 했던 가덕도 신공항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셈법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김해 신공항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한다 해도 바로 가덕도안이 추진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요조사부터 원점검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증위의 발표 직후엔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권이 특별법까지 거론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4년 전 프랑스 전문기관의 평가 당시 건설 비용도 가장 비싸고 평가 점수도 가장 낮았던 가덕도안을 절차도 밟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Thus, site formation is costly and challenging. 입지 선정을 비롯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정치권의 압박을 버틸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얘기가 이미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 지역 대결 등 사회적 비용의 지출도 불가피해졌습니다. 10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그냥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결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최악의 어떤 4대강처럼 가장 잘못된 국책사업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수많은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항공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여전히 불투명한데도 대형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논리적 정당성은 실종되는 분위기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카타르를 상대한 A매치 평가전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황의찬 선수는 경기 시작 16초 만에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경기 시작 16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황의조가 최전방에서 적극적인 압박으로 카타르 수비수의 실수를 유도했고 뺏어서 내준 공을 황의찬이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황의찬은 이 골로 축구 대표팀 역대 최단 시간 득점 기록을 41년 만에 4초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최정예로 나선 공격진과 달리 수비진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패스 한 방에 수비 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며 불과 9분 만에 아시안컵 득점왕 알모에즈 알리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건 황의조의 골이었습니다. 전반 36분 주장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을 파고든 뒤 낮고 강하게 골문 앞으로 패스했고 황의조가 달려들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황의조는 멕시코전에 이어 동갑내기 친구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 이강인과 엄원상 등을 투입한 대표팀은 추가 실점 없이 2-1 승리를 지켜 지난해 아시안컵 8강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또한 A매치 사상 500번째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De planificação, creio que felicitar os jogadores neste momento é o mais importante e a vitória creio que acaba por ser justa.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오스트리아 원정 기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을 위해 전세기를 띄워 최대한 빨리 귀국시킬 계획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아직 정점은 멀었습니다. 코로나 피로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계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연말 연휴는 다가옵니다. 확산 추세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 자택 대피령,
락다운 사태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철저한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 두기. 지금 가장 필요한 방역 조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